안녕하십니까, 재벌입니다. 우리가 저번에 GV80 샀잖아. 근데 솔직히 너무 만족스러워 아니면 어때? 일단 너무 예뻐서 만족스러워. 이제 웬만한 외제차를 씹어먹는 이 디자인, 그지? 공간감, 이런 것들이 너무 좋잖아. 오늘 딱 이 GV80을 딱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진짜 요즘엔 봐도 멋있지? 제네시스가 디자인이 진짜 물이 오르긴 올랐어요. 확실히 더 멋있는 게 뭔지 알아? 근데? 실내야, 실내. 저기 이건 실내가 죽음이잖아, 그지? 잠깐, 저기 아까 저기 흙밭에 있었잖아. 내 차에 타려면은 요 발을 톡톡톡 턴 다음에 타죠. 왜냐면 내 차는 새 차니까. 아, 진짜 너무 모른다. 왜? 차에 대해 너무 몰라. 내가 지금 그냥 타려는 이유가 있어. 뭔데? 아, 봐봐. 너 발다리 왜 털어? 바로 빡! 탁! 탁! 보이니? 우리가 이제 새로 또 장착하게 된 훗몰 코일 카매트. 아, 여러분, 제가 또 새롭게 또 광고를 하나 받게 됐습니다. 훗몰 코일 카매트라고 이제 명품 카매트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카매트를 한번 제대로 광고를 한번 해볼 건데. 자기야. 근데 이거 조건이 있어. 무슨 조건? 자기가 이 훗몰 카매트를 언급을 안 하는 게 조건이야. 아니, 언급을 안 하면 어떻게 광고를 해? 어떻게 하냐고? 내가 해야지, 누가 해? 왜, 이거 내 채널인데 왜 자기가 해? 내 채널인데. 이번에 내가 한번 해볼게. 지차라고 이거. 광고라고 해도 진짜 바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, 좋다고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이제 써본 다음에 하는 거잖아. 지금 제가 이거를 몇 주 정도 지금 써보고 그래서 실제로 괜찮은지 이런 거 검증하고 하려고 달고 이제 다녀보다 드디어 오늘 찍게 됐는데, 순정 매트에서 요걸로 하니까 제일 좋은 게 먼지. 아니, 우리 저희 같이 이제 애를 키우는 집은 솔직히 먼지 민감하잖아. 사실 일반 카매트하고 얘하고 차이점 같은 걸 보니까 코일 매트 자체가 먼지 포집력이 엄청 좋더라고. 왜냐면은 일반 그 융으로 된 거? 그 같은 경우는 먼지가 쌓였다가도 에어컨이나 히터 틀면은 이게 차로 다 날려요. 그 와중에서도 이 코일 매트가 장점이 엄청 많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좀 그런 걸 설명드리고, 코일 매트 많이 사잖아요, 솔직히 차 살 때. 그래서 요 영상 한번 잘 보시고 나도 이거 괜찮겠다 생각이 드는지 한번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. 짜잔. 일단 이게 차 사이즈 딱 맞지? 사이즈 딱 맞아. 요게 보니까 주문할 때 웬만한, 그러니까 모든 차, 뭐 단종된 차부터 완전 신차까지 다 제작이 가능하더라고. 우리 지금 GV80에도 완전히 그냥 엣지 있게 딱딱 맞잖아. 이게 보니까 이게 코일이 수만 개여가지고 많은 양의 막 먼지를 다 포집하고 막 역류하지 않게 다 잡아줘가지고 한번 포집한 먼지 또 다시 안 날린대. 그러니까 요런데 애기들이 이제 차에서 어쩔 수 없이 과자 줄 때 있잖아. 아, 그렇지. 무지하게 흘리지. 근데 이렇게 흘리면은 요런데 다 이제 잡아준다는 거지. 그리고 다시 공기 중으로 이제 안 내뱉게 하고. 일단 그게 진짜 가장 큰 장점이야. 마크랑 이런 게 디자인이 일단은 너무 이쁘다. 제 투톤으로 딱 돼가지고 디자인적으로도 좀 우수하긴 해. 우린 또 이제 브라운으로 했잖아. 차 색깔하고 딱 맞추려고. 색깔 잘 고른 것 같지? 그리고 이게 이제 내 차는 새 차에서 당연히 예쁜데, 혹시 이제 차를 오래 타신 분들도 기분 전환으로 그치? 이런 거 새 거를 이렇게 딱 깔아주면은 좋을 것 같아. 그 모든 차종에 이제 요거 홈 있잖아. 이 홈을 완전 딱 맞춰서 나오게 하고,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. 밑에 이거 벨크로 때문에 그러니까 안 미끄러지게. 이 홈이 없는 자동차들도 있을 거 아니야. 뭐 전기차 같은 거 테슬라는 이런 거 없다 그러더라고. 그랬을 때 요거가 이제 벨크로 같은 게 딱딱 많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제 미끄러지지가 않는 거지. 한번 정착해 놓으면은. 아니, 아줌마. 네? 둘 중에 하나 골라 가시오. 잠깐만요. 싸게 드릴게. 요게 있고 요게 있네. 어때, 비교 확 나? 이게 순정, 제네시스 살 때 처음 줬던 순정. 그리고 요게 이제 그 훗몰 엣지 코일 카매트. 당연히 요거지. 아, 봐봐. 일단은 이거 자체는 딱 이렇게 눌렀을 때 매트리스 같이 툭툭 튀어나오잖아, 이렇게. 그러니까 이게 쿠션감이 있어요. 그러니까 발이 안 필요하지. 얘는 없어, 아무것도. 침대에서 잘래? 아니면은 마룻바닥에서 잘래? 어때? 침대가 낫지? 당연하지. 얘도 뭐 엣지가 달려있지만 얘는 엣지가 되게 크지. 그래서 여기서 물 같은 거를 흘리거나 했을 때 여기로 바깥으로 안 새어나오게끔. 좀 아쉬운 게 이제 가격적인 측면이 좀 있는데, 얘가 지금 다 하니까 거의 한 돈 10만원 하더라고? 10만원 좀 넘었나? 근데 어차피 한번 쓰면 되게 오래 쓸 거잖아. 맞아. 그럼 난 돈 더 주고라도 이거 살 것 같아. 엄청나게 비싼 막 그런 제품은 아니잖아. 오히려 그냥 이런 거 막 여러 번 사는 거보다. 진짜 무슨 되게 좋은 카페트 밟는 느낌? 얘는 이 탄력이 없어. 차이가 너무 심하다. 뚱뚱 튕겨 나오네. 얘는 아예 탄력이 없고 기존 게 너무 무난해서 그런가? 좀 디자인 자체가 비교 불가야. 그리고 그 기존 코일 카매트가 보통 보니까 한 15에서 18mm 정도 되더라고. 얘 20mm. 진짜 두툼해. 그러니까 기존 거보다 더 한 2mm에서 5mm까지 더 두껍게 만든 것 같아.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물이나 커피 이런 거 대만 있었잖아. 일단 기존 제품인데 봐봐. 엄청 쉽게 잘 젖지? 자기야, 시원하게 부어. 어때? 엄청 잘 젖지? 그러니까, 근데 보통 매트가 이렇잖아, 그치? 근데 여기에 그리고 이제 먼지들 쌓이면서 이게 나중에 다시 다 날리는 거거든. 그치. 그리고 곰팡이 쾌쾌한 냄새 나고 차에서. 얘는 말려야 돼. 얘는 말려야 되고. 보여? 얘는 털기만 하면 돼. 방수력 보여? 방수력? 아까 저거는 다 흡수했잖아.
쫄르렁 쫑쫑쫑 그치? 말릴 필요 없어. 그냥 털기만 하면 돼. 관리성으로는 엄청 좋은 거야. 얘는 그러니까 좀 자주 바꿔야 돼. 나중에 오염되고 이런 게 심하니까. 아 그리고 이게 이제 열에 강한 난연성 소재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불도 잘 안 붙고 발로 막 오래 밟고 사용해도 울풀림이 거의 없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먼지들이나 이물질들이 이탈을 안 해. 나중에 그냥 청소만 해주면 되는 거지. 이게 탄력성이 아까 봤지 퉁퉁 튕겨 나가는 거 그런 거라 보건력이 좋아서 뒤틀림도 거의 없고 마모 변형이 거의 없어서 한 번 사면 그러면 오래 진짜 오래 쓰지. 한 번 사면 진짜 오래 쓰지. 일단은 달려. 확실한 거는 우리처럼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한테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강아지 술 취한 우리 남편이 개가 되었어요. 그런 분들 집에 딱 태워서 이 카메라 후물 카메트에 누워라. 시트에 앉지 마라. 제가 그런 건 아닙니다. 산악 막 자동차 많이 끌고 다니시는 분들 있지. 등산하시는 분들. 그치, 농촌 지역이라든지. 흙을 많이 밟아야 되는 분들은 이런 게 좀 좋겠지? 이제 워낙 신발에서 먼지가 많이 날리니까 운전 시 피로감 느끼는 분들도 괜찮을 것 같고 내가 좀 차를 좀 오래 운전했어. 그랬을 때 나 차 좀 분위기 좀 바꾸고 싶다. 왜냐면 얘 디자인이 이쁘잖아. 아까 거랑 디자인이 전혀 다르잖아. 얘는 바닥을 한 번 더 보게 돼. 어머, 이건 사야 돼. 이뻐. 그런 분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. 그 우리한테 맞는 거지만 우리 지금 차 산 지 얼마 안 됐잖아. 이런 새 차 상태 좀 오래 유지하고 싶다. 그런 거랑 이제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. 쾌쾌한 냄새, 곰팡이 냄새, 제 방에서 나는 냄새. 바로 그 냄새. 그래서 이 베이지 시트랑 우리 브라운 후물 코일 카메트랑 좀 어울리지 않아? 그치? 브라운이랑 어울려. 브라운과 베이지의 만남. 모든 차의 디자인에 다 맞게 나왔어. 고리가 없어도 밑에 그 벨크로 때문에 안 밀리지. 들뜸도 거의 없어.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발만 대고 있어도 진짜 좀 푹신하긴 하다. 기분이 좋지. 기분이 좋다.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 대고 싶어 이렇게. 그러면 이게 내 발냄새가 배이겠지? 하지만 엄청난 포집력. 내 발냄새를 여기다 응집하는 포집력. 하지만 이 명품 코일 카메트도 일회용이 될 수가 있다는 이 단점. 내 발냄새로는. 여러분 신발을 신고 탑시다. 안 신고 나왔어. 그럴 때 여기 비비는 거 발을. 얘가 다 빨아들여 주니까. 그럼 내 발은 상쾌해지는 거지. 내려. 차 살 때 뭘 선물해야 될지 좀 모를 때가 있잖아요. 사실은 맨날 해주는 뭐 방향제나 뭐 헤드쿠션 이런 그치? 것도 많이 해주고 번호판 뭐 이렇게 전화번호 정도 그런 거 해주는데 소소한 거 이 선물 되게 괜찮을 것 같아. 가격대도 되게 부담스럽지 않고 그리고 한 번 쓰면 되게 오래 쓰잖아. 그러니까 나는 싼 가격에 이렇게 그런 제품보다는 근데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사서 우리가 명품도 그렇잖아. 그치. 옷 한 벌을 사도 명품 한 번 사면은 되게 오래 입잖아. 왠지 알아? 아까워서 안 입으니까. 그건 장난이고 또 이런 거 한번 사놓으면 진짜 오래 쓰니까 훨씬 나은 것 같아. 일단 색상도 뭐 블랙, 초코 브라운, 그다음 뭐 브라운, 레드, 그다음 뭐 이제 그레이 컬러까지도 있으니까. 그리고 이제 일단 디자인이 너무 이쁘잖아요. 초록은 없어? 초록? 잔디처럼. 다 잔디? 그거는 거의 다 건의 사항에 한 더. 알겠어. 사장님 보고 계시죠? 잔디 색깔도 넣어주세요. 이게 더보기란에 제가 구매 링크랑 좀 해놓을 테니까 많이들 이렇게 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랜만에 또 이렇게 광고를 받아서 신나게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저희도 이거 좀 꾸준히 쓸 거니까 여러분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. 제가 광고하지 않는 게 광고 조건이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되는 거지? 훈물 카메트. 훈물 카메트. 훈물 엣지 코일 카메트. 띵.